네, 오늘은 가지 냉국을 해보겠어요. 가지를 잘라서 찜통에 찔 겁니다. 삼바리를 넣고요. 이렇게 물을 넣고 이제 찌겠습니다. 가지를. 자, 이제 어느 정도 쪄진 것 같죠? 자, 이제 불을 끄고. 이건 냉국을 할 거라. 네,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쪄서 저는 두 군데로 나눠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 먼저 고춧가루. 이제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저희는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. 땡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초 넣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깨소금. 성에 맞게 넣으세요. 이제 설탕 안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큰 딸이 가지냉국 좋아해서 걔는 좀 달달한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약간만 많이 넣지 않고 약간만 넣고 외간장 말고 조선간장 이거는 식성에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. 저는 조선간장 두 개를 넣고요. 두 개. 집집마다 그리고 조선간장은 간이 달라요. 그래서 조절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다가 찐 가지를 넣습니다. 굉장히 쉬워요. 이게. 예, 얼른 가지냉국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놓고 먹으면 맛있죠. 그래서 물을 먼저 붓지 마시고 그대로 나눠서 놓고 얘네를 이렇게 좀 버무려 주세요. 간이 배게. 그리고 이제 이거 버무릴 때 살살 하세요. 이게 으깨지니까. 이제 마늘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제 이게 국물이 지저분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마늘은 조금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일단 얘네가 좀 간이 이 가지의 배게 이제 요거랑 다르죠? 이렇게 배게 조금 놔둡니다. 간이 가지에 배어야 돼요. 그 마늘 조금 아까 파 넣고 고춧가루, 깨소금, 조선간장 저는 3큰술 정도 넣었어요. 이렇게 간이 배게 버무려 줍니다. 간을 하나만 다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지금 간이 맞아요 저는. 그래서 왜냐면 물을 불 거니까 한 큰술 정도. 이렇게 조금 얘가 짭짤해야지 물을 벗을 때 간이 맞거든요. 하고 여기다가 생수를 붓습니다. 그럼 이제 먹을 때 얼음을 띄우시든지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놓고 그릇에 조금씩 덜어서 개인 이제 그릇에 덜어서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놓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얼음 좀 띄워도 되고요.